정직한 재료와 정직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했을 때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?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삶 속 어느 날 간장이 떨어졌다. 돈 쓰기를 간장보다 짜게 하는 사람들. 미스터 앤 미시즈 간장 되시겠다. 전국 방방곡곡 짠내나는 미스터 간장을 찾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중인 제작진. 찾았어요? 그러던 중 블레이드에 딱 걸린 주인공이 있었으니. 보라, 그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싶다. 그래서 미스터 간장 부인이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가 봤다. 안녕하세요. 생방송 TV에서 나왔어요. 진짜 찾아오셨어요? 네, 당연하죠. 근데 저희 신랑 지금 집에 없는데 지금 머리하러 갔어요. 머리요? 돈 들 텐데 이런 간장은 또 처음이다. 저 멀리 목표물이 보이고 조금씩 다가가 봤더니 아, 진짜? 익숙한 냄새가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청소년 드라마로 얼굴을 날린 아역 출신 배우 유승민. 혹시요, 남자분이 밝히길 거라는 거 맞죠? 아, 알아요. 그가 진정 간장남이다. 안녕하세요. 저 혹시 저 미스터 간장 맞으세요? 네? 미스터 어. 간장. 간장? 에이, 다 알고 왔다. 진격의 간장남 배우 유승민. 와, 연예인이 간장남이에요? 역시 예. 배우는 달랐다. 머리 좀 만졌다고 연예인 외모 풍겨주시는데 그는 퇴장도 남달랐다. 어 그냥? 이거 새로운 뭐? 새로 나온다고 그래요. 아 뭐 필요한 거 있어? 뭘 탐내시는 거예요? 샴푸. 어? 샴푸. 딱 두 글자 얘기했을 뿐인데 어느새 가져가요? 신상 샴푸는 미스터 간장의 손으로. 아니 머리 길어. 그냥 공짜로 가시는 거예요? 저렇게 돈 안 내고요? 아 예예예. 예, 예. 어, 왜요? 왜? 아 조카 사이예요. 아 조카 사이예요? 아 네네네. 아니 그래도 조카 사이라도 돈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돈 안 받죠 제가. 잠깐만 계산 안 하세요? 안 하는데? 네 봤어요.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. 그래서 아 이럴 거면 그냥 하자. 속편하게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받아가지고. 안녕 갈게요. 하루 종일 바쁘다는 미스터 간장. 네, 이것저것 얻으러 다니느라 24시간이 모자란단다. 아니,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? 나 바빠요. 오늘 저기 스케줄 꽉 찬 사람이야. 스케줄이요? 그럼요. 잠깐만. 내가 꽉 찬 일정을 보여주겠다며 스마트하게 꺼내던 예, 휴대전화. 스케줄이에요. 어? 10초 전에 오, 태어난 듯한 비주얼. 몇 번이에요? 슬라이드폰에다가 지금 테이핑하신 거예요? 네, 이거 그거 하도 눌렀더니 1번하고 0번을 하도 눌렀더니 아내가 까져가지고 이렇게 메꿨죠 이거를. 세상에. 그래 이게 눌리니까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게 이걸로 많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하고. 요즘에 그런 핸드폰 쓰는 사람도 없는데. 그렇게 휴대전화 속 스케줄대로 미스터 간장을 쫓아가 봤더랬다. 이곳이 진정 소림사. 그나저나 황비홍은 안 보이고 무작정 절부터 시작하는 미스터 간장. 오우 진지한 모습 안 어울려. 이게 스케줄에 있었군요. 그 후로 30여 분이 지나고 무려 108번째 마지막 절을 마치니 두 다리는 사시나무가 되고 몸에선 짠물이 흘렀다. 뭐 기억나셨어요?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들의 건강. 건강이 부와 명예보다 좋은 게 건강일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간 곳이 공양간. 하루 세 끼 공양 시간에 맞춘다면 맛있는 식사가 공짜. 건강해지는 중. 그래서 먹고 먹고 또 먹고 마지막 밥알 한 알까지 아낌없이 뱃속에 채워주니 이 정도면 미션 클리어. 와. 아 절에서 부처님 주신 공양은 남기면 안 돼. 그리고 맛있어. 미스터 간장의 빈손의 법칙 하나. 발품 팔수록 배부르다. 잠시만요.
이번에는 우리 오빠 여배우하고 미팅하고 가실게요. 오.